네, 상임위 활동입니다.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상임위 활동은 의정활동에 있어 꽂힌 자치입법 활동입니다. 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85만 화성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 전반기 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 재개정과 결의안 등 28건이 통과됐고요.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7차례를 하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화성시 조례연구단체 활동으로 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조례를 검토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조례들을 발의하였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 편성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면 심사 설명서에 편성 근거를 명시하게 했습니다. 즉, 심사 서류를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의원이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소속을 선택한 것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시 잘한 결정이었고, 보람과 성과 또한 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심의, 조례안 심사 등 각종 견제와 감시 기능에 있어서 오로지 시민의 뜻을 살피고 모든 의정 포커스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소속 정당 눈치 볼 필요 없이 저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왔고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민주당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주민과 더욱 함께하기 위해서 탈당을 선언하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았었고요. 저도 나름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 현안 문제이며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난 7, 8월 40여 일 동안 이 장마와 무더위 또한 코로나19로 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위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화성시를 위해서 범시민 대책위 우리 홍진선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1인 시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차량 홍보로 각 읍면동을 돌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말도 안 되는 공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낸이 정치인들이 이 비민주적인 행태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8일 광주 지역 의원 14분과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큰 문제점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대 하더라도 이 국방부가 공공항 이전 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절차적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이었다 그러면 기존은 거기에 더해서 이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국가가 공동 부담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또 김진표 의원이 7월 6일 추가 발의한 개정안은 20대 국회의에서 폐기된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이전 부지 선정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블록체인 기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학교 실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근본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30일 이내 유치 신청이 없어도 그 다음날 유치 신청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모두는 이전부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이 권한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자는 내용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투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미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개정안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했다는 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로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국회의원 17분 중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게 주어진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이전을 막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2017년 2월달부터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그 시민 범시민 대책위를 결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되는 예산과 우리 또 공공한 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이 공공한 담당관과 또 우리의 그 시민들의 이러한 낭비적인 부분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타 지자체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진행을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소모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그 화성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 하루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화성시는 앞으로도 무한한 그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이 네, 조례는 시민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이 조례 입법 과정에서부터 함께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합리적인 조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조례는 시민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이 조례 입법 과정에서부터 함께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합리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 없는 지방자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조례를 고심하던 중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으며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토양을 조성한 조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는 우리 시민의 삶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주기에 시민들은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을 편안하게 모십니다. 남은 임기 동안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봐 주시고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민심을 살피는 생활정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시민에 충성하는 사람, 시민 곁에 힘이 되는 박연숙 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2년도 늘 변함없이 초심을 지키며 바르게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